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던 사합객 승인 파트 보겠습니다. 사합객 승인 대상은 밑에 박스로 바로 들어가셔서 바로 단독택 30, 밑에 한옥만 딱 줄어서 50. 보이세요? 그다음에 공동택 30. 그 정도 보시고 대지 1만 제곱미터 이상 동그라미 2번 그거 봐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바로 사합객 승인권자에서 3번 국장한테 사합객 승인 받는 것이 있거든요. 찾았나요? 보고 계시죠? 그래 네개꼭 봐주세요. 국가가 한국 토지공사 사업을 할 때는 국장한테 승인 받는다. 그리고 동그라미 니은 국토교통부가 지정 고시한 지역에서 주택을 사업할 때 디귿 국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에서 주택을 사업할 때 리을 바로 이 공공 주체들이 출자해서 50% 초과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업할 때도 국장한테 간다. 세, 네 가지를 꼭 봐두시고 그다음에 분할 시행에서 넘어가면 볼 필요 없고 넘어와서 2번만 봐두시면 다 아실 거예요.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면 그래 그거 꼭 봐두시고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위는 공급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봐두시고 그때 공급별로 몇 세대 이상 배치해야 될까? 공급별로 거기다 줄 것이고 300세대 이상 이렇게 쓰나요? 109 300세대 이상 209 300 이렇게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서 사업계획 승인 요건에서 가로 1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지만 외주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갈 수 있어요. 1번, 2번, 3번 보이신가요? 거기에 중요표에서 그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써놨나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그래 그중에 3번이 중요해요. 나머지는 뭐 통과하고 몇 번이 중요하다고? 3번 이 지구단위계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바로 대지 면적의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다.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하는 주택자분 95% 소유권을 확보했다. 그러면 100% 확보하지 않고도 바로 사업계획 승인시하면 사업계획서 받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3번에서 3번 있었죠. 여기에서 오른쪽에 매도 청구로 화살표 보내요. 오른쪽에 매도 청구. 이렇게. 이제 금방 자 이렇게 여기 우리가 국토개법 공부할 때게요. 지구단위 계획은 무조건 맞는 게 아니고 뭐가 지정된 장소에 대해서 맞느냐 이건 지구단위 계획구에 지정된 장소일 때 만들어요. 만들 때이 구역의 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포함시킬 두 가지 이상이 있었죠. 이 안에 들어갈 기반시설 뭐 도로면 도로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 배치규모 꼭 집어넣고 배치규모 그 안에 들어갈 아파트면 아파트 이런 건축물로 용도 제한해주고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저한도 최관도 반드시 포함해서 결정을 해주죠. 그래서 이 땅이 있다야 아파트 진다라고 딱 결정을 했어. 그래서 이 안에서 지구단위계 결정에 따라서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이 안에 있는 대지 소유권 100% 확보할 필요 없어요. 일단 몇 퍼센트 사용권으로만 확보되냐? 80% 사용권은. 사용권을 확보한다 그 말은 땅 주인한테 사용승낙서 받는 거예요. 사용승낙서 쓸때땅 주인이 그냥 써주겠어? 매매 대금을 원만하게 제시하니까 써주겠어? 그래. 매매 대금을 원만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일단 계약금이라도 주니까 사용승낙서 써준 거예요. 그때 일단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등록사업자하고 주택자비 뭐 지역 직장 주택집이 여기 주택건설 하려고 사업계획서 받으려고 한다. 그때는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 뭘 확보해야 된다고요? 소유권. 그래.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바로 사업계획서를 신청했더만 주택건설에 들어가도록 승인권자가 이거 승인 내줘요. 법적으로. 승인 받았다. 그러면 이 사업 주체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반대파 있잖아요. 승낙서 안 써준 사람. 왜안 써줬겠어? 땅값을 자기가 원한 만큼 지금 안 준다니까 틀어져가지고 안 써준 거예요. 알겠죠?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알박기 들어가면 사 못하거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그네들 거 팔고 나가. 라고 매도 청구를 법에서 인정합니다.
뭘 인정한다고요? 매도 청구. 이때 이 사업 주체가요, 사용권을 확보하게 될 때에 바로 95% 이상 얻어버렸어.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에서 승인 받아버렸네. 그러면 5%도 못된 반대파 있죠? 그네들 것은 모두 다 매도 청구할 수 있어, 법적으로. 그런데 95%를 못 채웠어. 80 이상 95% 미만 채워가지고 승인 받았네. 그랬던 사업체는 바로 이 지구단위 계획 지정고시부터 소급에서 10년 이전에 가지고 있는 자들은 알밖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으니까 그네들 건 매도 청구 못해요. 알겠죠? 근데 얼마 이상 확보하면 소유 기관과 무관하게 다 매도 청구할 수 있다? 95%. 이걸 기억하세요. 이해되죠? 자, 이때 매도 청구할 때는 법원으로 가는데, 법원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일단 협상을 하고 와라. 그러니까 3개월 이상. 그리고 이제 만약 이거 결렬되면 매도 청구 소장 내버리면 판사, 야, 시가도 팔고 나가. 이때 매도 청구 대상은 이 안에 있는 대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건축물 싹 파면서 팔고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알았어요. 알겠죠? 그 내용이 오른쪽에 가로 1번 매도 청구니까 박스 안에까지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알겠죠? 집에 와서 읽어두세요.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서 보면 6번에 1번 60일 그거 하나 체크해요. 승인시간 들어가면 며칠이면 답 나온다. 60일 그거 하나 봐두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7번 승인고시 따르면 사업에 착수하는데 박스 안에 1번 승인을 받으면 몇 년 이내에 들어간다? 5년. 공구별로 분할 시행하면 최초 공구 5년, 둘째 공구는 2년. 아까 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4번.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몇 년 연장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1년. 그때 정당한 사유는 기업부터 비업까지 있는데 이런 것보로 정당한 사유라고 합니다. 작년에 그게 한번 나왔는데 그냥 바베게 또 나올 일은 별로 없으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번. 사업계획 승인 취소. 1번 이 승인권자는 기간 내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아까 기간 넘어가시고 오른쪽에 가운데 동그라미 2번 이 공사 감리를 지정하게 되는데 사업 주체가 국지공이다 그럴 때는 공사 감리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지 않는다 꼭 알으시고 넘어가요. 나머지 볼 필요 없고 505페이지 사용검사 파트는 중요표. 아까 다 했으니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어. 1. 사용검사권자는 밑에 시장군수 구청장인데 가로 안에 사업을 끝냈던 국가 한국토지공사다 그러면 국장한테 가서 승인받는다. 검사받는다. 그리고 공급별로 끝나면 공급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동별로 끝나면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도 되겠네요. 넘어가서 보면은 506페이지 바로 4번 큰 4번 아 3번 3번 보면 사용검사가 며칠 내에 이루어질 때 있냐 신청부터 15일 이 수치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임시 사용 승인 단위 해가지고 대지 조성사업은 구역별로 공사 완료될 때, 주택공사업은 동별로 완료될 때,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마지막에, 공동택은 세대별로 끝났을 때, 오른쪽에 넘어왔습니다. 오른쪽 두째 줄 찾았나요? 공동택 뭔 별로? 세대별로. 아까 했죠? 그거 잘 나와요. 세대별로 임시사용 승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넘어가시고, 508페이지 주택건설촉진대책으로서 1번 수용사용파트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파트를 좀 잘 이번 기회에 정리해두세요. 1번 여기다 써놔. 주택법 이렇게 써놔. 여기는 지금 주택법이다.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다고요? 주택법. 이 주택법에는요. 이런 사업을 하는 주체들이요. 사업 주체가 되는데 여기는 국가도 있고 지방자산체 국가에서 만든 한국토지공사 지자체에서 만든 지방공사 있어요. 이네들을 공공사업체라고 그래. 그리고 등록했던 민간업자인 등록사업자도 있고 그런데 이런 민간업자인 등록사업자라든가 이런 자에게는 바로 수용을 인정하잖아. 주택법에서. 그래 수용은 누구에게만 인정하냐. 주택법에서는 국가, 지자체, 한국등록, 지방공사가 사업할 때 그것도 무슨 사업할 때만 인정하냐면 공익사업에
공공성이 아주 강한 주택인 국민주택 건설할 때, 이 국민주택 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의를 조성한다 이럴 때 필요하다면 거기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어. 주택법에서는 누가 사업할 때만 수용을 인정하냐? 약자로 이걸 국지공이라고 그래. 국지공. 한국 토지공사할 때 공, 지방사할 때 공장하거든. 그래서 국지공. 뭐 누가? 국지공이 사업 주체일 때 무슨 사업할 때만 수용을 인정하냐? 국민 꼭 들어야 돼. 국민주택 건설 그랬던 대지 조성 사업할 때만 이자들이 이 사업하면요. 이 자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취득 등 보상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해. 무엇에 해당한다고? 공익사업. 공익사업. 그래, 공익사업에 해당해가지고 수용권을 인정받으려면 공치법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은 공치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익사업 맞죠? 라고 사업 인정을 받아야 돼. 뭘 받아야 한다고? 사업. 그래, 네가 하고 있는 사업은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맞다라고 국장이 인정해주면 이때 수용권 인정받습니다. 수용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사업 착수권 인정해버려. 그래서 사업 착수 수용해버리면 되는데 이거 받아놓고 또 그 세대수가 뭐 30세대 이상이라고 해야요. 아까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또 받아서 들어갈 필요 있느냐. 이거 받은 걸 간주해주겠다. 이렇게 특례를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1번 국지공인 사업체가 국민주택 건설 그에 따른 대의를 조성할 때는 바로 밑에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는데 가로 2번 이 수용 사용할 때 이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가 공치법을 주냐 한 바 공치법을 주냐 할 때게 바로 공치법상 무엇을 사업 인정을 보겠어요? 사업 인정을 사업 계획서 본다 할 때 사업 잡혔다. 주택법상 사업 계획서 본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주택법상 사업 계획서 본다. 사업 계획서는 무슨 법에 이루어진다고? 주택법. 그래? 그래, 주택법상 또 사업 계획서는 받을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리고 재결 신청 보상 처리에 이루어지면 재결 신청에서 재결 받는데 재결 신청은 바로 공치법은 1년 이내 해라라고 돼 있는데 그에 대한 특례로서 그냥 사업 기간 내만 하면 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자, 그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큰 4번 서류의 무료 열람이 나 있죠. 이 국민주택 건설을 하고 공부하는 사업체는 정말 공익적 사업을 하고 있다 봐. 그래서 그 사업할 때 필요하면 여러 가지 서류를 무료로 체크 청구할 수 있다. 누구만 이렇게 하냐? 국민주택 건설하는 자들.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채비지 우선 매수 청구 이렇게 나왔는데요. 가로 1번 2번이 한 묶음입니다. 이렇게 주택법상 이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고 싶어서 이 땅이 지금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을 통해서 확보했던 채비지를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데 이 채비지를 국민주택 용지로 좀 쓸 테니까 이걸 우리한테 좀 파세요라는 사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한테 우선주로 매각해도 됩니다. 이때 매각할 때 이 채비지 양도가격이 중요한데요. 양도가격은 싸게 받고 팔아요. 원칙은 감정평가법에 통해서 감정가 매깁니다. 감정평가법에 통해서. 그래서 감정가격을 받고 팔아요. 그런데 이거 사가지고 얘네들이 군택 중에서도 임대주택용으로 쓰려고 하네요. 안전 없는 섬들을 위한 주관용을 도마에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가보다 더 싼 조성원가만 받고 팔아도 합법적이다 이렇게 하세요. 뭔만 받고? 조성원가. 그래, 가로 2번이 중요해요. 가로 2번 보면 채비의 양도가격은 넘어가 봐요. 그것만 딱 축구 치고 넘어가서 보면 감정평가업자가 두 명 이상 동원해서 산수평을 한 가격 이걸 약적으로 감정가격이라고 해. 그것 따서 뭐라고 한다고? 감정가격.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외주로 바로 임대주택용 건설하겠다. 찾았나요? 무슨 때? 임대주택. 임대주택을 건설한다. 그럴 때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원칙은 뭔데? 감정가격. 외주로 뭐다? 조성원가. 이 정도를 좀 눈으로 찍어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보면은 쭉 넘어가도 이제 넘어가고 넘어가면 어디 나오냐. 515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515페이지 보면 마감자재 목록표 그 말 볼 거예요. 찾았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 줄 봐보세요. 사업 주체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입주자 모집을 받으려는 경우 가로 안에 사업체가 국정원이다 그러면 그네들은
견본주택을 건설해서 나갈 때에 넘어가 보세요. 바로 그 마감제 자재 목록을 목록표 작성해서 견본주택의 각 시로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제에서 승인권자한테 제출해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냥 가볍게 그냥 읽어보시고 거기서 쭉 내려가다 보면 쭉쭉쭉 넘어가서 보면은 자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네. 나올 만한 거 없고요. 오른쪽 넘어오셔서 그래도 하나만 가로 4번 딱 하나만 봅시다. 가로 4번 가로 4번 보면은 마감자재 변경해가지고 사업주체가 마감자재의 생산업체 부도 등으로 제품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 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 마감자재와 다르게 그것도 체크해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는 당초 마감자재와 그 다음 줄 거예요.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게 어마어마 중요하네. 같은 질 이상 그따 딱 내모쳐서 별표 두 개 같은 질 이상에 의하여요. 그래 같거나 더 좋은 걸로 써라. 그게 중요해. 알겠죠? 이상이지 이하로 시험에 나오면 틀린다. 그것만 딱 눈으로 찍어놓고 나머지 통과해야 되겠네요. 오른쪽 넘어오셔서 바로 4번 저당권 설정 등 제안하 있죠. 자 거기에서 가로 1번만 잘 좀 정리해 주십시오. 가로 1번 이 주택법상 이렇게 사업주체가 말입니다. 여기다 주택 건설에서 분양하려고 할 때 먼저 자기 명의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죠. 원칙 그러죠. 대지 소유권 자기 명의로 확보해요. 그래서 여기다 뭐 천세대 집을 지게해서 분양하려고 한다 그러면 입자를 모집하겠죠. 사업 절차상 착수 착공 신고하고 입자 모집하는데 입주 예정자들 이제 확정됐다 합시다.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모집해서 그래 얘네들 동호서 결정나고 뭐 계약금 걸어놓고 지금 분양 대기하고 있는데 이 사업체가 사업을 하는 도중에 돈이 궁하다 해서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이 대지단 소유권에 대하여 막 저당권을 설정해가지고 돈 끌어다 써서 부도 내버린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입주 예정자의 그 입장을 굉장히 곤란에 만들지 않겠습니까? 또 이 101동 아파트를 자기가 지었다. 이 친구가 해동을 지었다. 그러면 일단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호등 교체입니다. 소유권 보호등 교체요. 뭐 한다고요? 소유권 보호등 교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잔금을 딱 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해 주거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데 이때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101동 이것도 누구한테 돈 빌려다 쓰면서 저당권 설정해서 막 돈 끌어다 써버린다. 부도 내버렸다 그러면 누가 위험합니까? 입주 예정자들이 분양농법하고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주 예정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야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너 사업주체 이 주택을 건설하는 이 대지라든가 또 건설된 이 주택에 대해서는 이자의 동의 없이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마. 저당권 설정하지 마. 알겠죠? 그러면 뭐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냐? 이자의 권리를 위협할 수 있는 저당권도 설정하지 말고 땅에다 지상권도 설정하지 말고 또 가등기 담보 같은 것도 설정하지 말고 이걸 팔아버린 매매도 하지 말고 공짜로 주는 증여도 하지 말고 이렇게 처분도 하지 말라라고 일정한 행위를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 1번, 2번, 3번 있을 거예요. 보고 계세요? 가등기 담보권 설정하지 말고 지상권 설정하지 말고 또 전세권 설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바로 등기되는 부동산 입자권도 설정하지 말고 저당권도 설정하지 말고 처분인 매매도 증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보게시 박스 안에 그때 부동산 입자권은 채권인데 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있으니까 등기되는 부동산 입자권 설정하지 말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시점이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걸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야, 이 일정 기간 동안 하지 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걸 못하게 되냐 거기 체크합니다. 사업 주체는 주택건설 사업에 하여 건설된 주택 대지 대하여는 줄인 자 걸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가로 끝났대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크다. 그 수치, 그 기간 알아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그 입주 예정자가 그 소유권 이득을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다만 가로 안에 주택자비 사업주체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입주 예정자가 바로 그 주택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득을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그걸 하지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만약 이 행위를 하게 되면 넘어가 보세요. 이 입주 예정자의 권리가 위협당하니까 우리 법에서는 부기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18페이지 그 사업 주택에 이 대지 이 주택은 그런 거 할 수 없는 물건이다라고 부기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억 니은을 보면 부기등기 내용이 나오죠. 그건 참고로 읽어보시고 이때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있어요. 언제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가 그 동그라미 3번 나온대요. 부기등기는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고 그 다음에 건설된 주택은 소유권 보유등기와 동시에 해놔라 이렇게 되어 있죠. 4번 만약 부기등기를 이후에 해당 대지 주택을 팔아가지고 누가 넘겨받았다 양수가 받아갔다 뭐 저당권 같은 제한물권을 설정해놨다 가압력 압류 가처분 목적으로 해놨다 그러면 그 효력을 유효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 말 체크하세요. 그래 무효로 해서 입주 예정자들을 보호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입주 예정자가 이 사업체가 부도가 나가가지고 흔들흔들하고 있어. 그래서 이걸 통째로 입주 예정자 넘겨받았다 그러면 그건 유효합니다. 알겠죠? 누가 넘겨받은 것이 유효하다고요? 그래 그 나왔어. 사업 취지의 경영부실로 입주 예정자가 그 대의를 양수받았다면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 그 말은 유효하다 그 말입니다. 오른쪽 넘어오셔서 5번 사용검사 매도청구 나와있죠. 이 파트 작년에 함께 나왔지만 이게 또 주택법에서는 상당히 비중이 좀 높은 분야예요.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봐두세요. 이 주택법상 이제 아까 사업을 진행 싹 끝냈습니다. 그러면 뭐 봤습니까? 사용검사 봤죠? 사업 취재가 사업 다 끝내가지고 뭐 아파트 천세 지었다. 그리고 공사 끝났다. 사용검사 받는다. 사용검사 받으면 이제 와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받았던 입주자들 들어와서 살 겁니다. 이때 이 입주자 1,000명 있다 합시다. 이렇게 있었는데 느닷없이 살고 있는데 여기 과거에 땅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자기 땅이라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왔던 것은 잘못됐습니다. 내가 소유권 넘길 사실이 없습니다. 해가지고 소유권 이등기 했던 것은 말소해 주세요. 나에게 소유권 회복하도록 해주세요. 해서 소송해가지고 승소해버렸어. 승소. 그렇게 땅을 이제 원주인이 찾았네요. 소유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자기 권리 행사한답시고 원래 이 단지에 지금 도로가 이렇게 진입도로가 있었는데 하필 여기에 또 꽂혔네요. 그래가지고 이 승소해서 토지를 회복했던 이 권리자가 자기 권리 행사한답시고 시멘트 한 10포 사다가 여기를 높이를 한 10cm 올려놔 버렸어요. 아니, 거의 5cm 올려놨어요. 그럼 어때요? 주민들이 오고 갈 때 엄청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에게 야 미안하지만 너 땅 팔고 나가라 라고 하는 매도 너 땅 팔고 나가라 라고 하는 너 우리한테 팔고 나가라 우리가 살 테다 라는 매수 청구를 인정하고 있어요. 뭘 인정하고 있다고요? 매수 청구. 우리가 살 테니까 팔고 나가라 이렇게. 그 내용을 사용검사의 매도 청구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매도 청구. 우리한테 팔고 나가라. 그때 팔고 나가라고 할 때 그 당사자 만나면 좋은데 당사자 끝까지 돈을 많이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법원에 할 수밖에 없어. 법원에 하는 것이 매도 청구 소송이에요. 알겠죠? 이때 이제 이 실소유자였던 이 친구 등기랑 무슨 공신력 있어요? 공신력 없어요? 등기란 거. 엄청 중요한데. 공신력 있어? 추정력 있어? 다시 한번. 등기에는 공신력이 있다 없다. 공신력이 있으면 이런 말이 돼버려. 이 땅이 원래 갑동이 땅이었어.
이 아파트 건설 사업에 들어가 전에 갑자기 내가 밭을 사놨었어. 밭. 그래서 자기가 진짜 권리자로서 설거지 딱 등기 쳐놨네. 그리고 외국에 한 20년 동안 살다 왔어요. 와서 보니까 내 밭이 잘 있을까 하고 가서 봤더니 아파트가 들었었어. 깜짝 놀랐어. 자기 땅인데 소유권을 넘겨준 사실도 없는데. 그랬다면 등기는 넘어가 있네요. 보니까 장부상 넘어가 있어. 누가 사기꾼이 장난친다 몰라도 서류 조작해서 넘어왔던 거 공신이 있으면 이제 찾아올 수 없는 거예요. 공신이 있으면. 알겠죠? 진정 권리자가 따로 있는데 어떻게 해서 넘어가 버렸다. 이건 공신이 있으면 그 사람 거, 이제 영혼이 그 사람 거예요. 공신이 없고 추정해서 이 사람 것이다라고 추정해서 있으면 소송에서 입증하면 뺏어올 수 있는 거예요. 공신력이 없어야 뺏어올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소유자가. 공신이 있다 없다? 없어 없어. 자, 등기는 공신이 있다 없다? 없어. 이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일 것이다라고 추정력만 주는 거예요. 추정력만. 뭐만 준다고? 추정력. 그거 중요하니까 알아서 해. 근데 추정력 맡겼기 때문에 진정한 권리자가 나타나가지고, 오이, 뭔 소리야. 이거 내가 땅 판 적도 없고 그런데 무슨 소리야. 이게 뭐야, 이거? 깜짝 놀래버렸어. 땅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지은공이라 같이 해봐. 놀래겠어, 안 놀래겠어요? 20년에 땅, 어렵게 돈 벌어야 딱 밭을 하나 딱 사놓고 갔는데, 시에 갔다. 와서 보니까 땅도 팔아, 먹은 적이 없는데, 소유권은 넘겨준 적이 없는데, 아파트가 딱 들었어. 속 터져버리죠.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싸워가지고, 오, 이거 내가 넘겨준 사실 없습니다. 해서 입증해서 승소했어. 그래서 판사가 넘겨주라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찾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실소유자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실소유자. 그래. 회복했단 말이야. 이 사람이 이걸 권리를 행사하면 이 아파트에 지금 분양받아서 사람들 잘못 있어 없어? 이 친구가 뭔가 지금 실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을 팔고 나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잘못 없어. 야, 너네들 이 사람한테 좋게 넘겨주라 해가지고 안 팔면 매도 청구 소송해서 팔아, 판결 받아가지고 내 보내버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사용검사 매도 청구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봐보죠. 그러면 이 실소유자였던 이 친구가 회복했던 토지 면적이 얼마 미만일 때 이걸 인정하냐. 전체 면적 대비 5% 미만만 해당할 때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콩 많은 걸 때. 알겠죠? 이 수치가 중요해. 얼마 미만일 때? 그 수치. 그래. 그럴 때만 사용검사의 매도 청구를 인정합니다. 그 수치 먼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요,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승세해가지고 해보가 나부터 몇 년에 이 친구한테 야 우리가 살 테니까 빠져나가라 라고 매도 청구 의사표를 보내야 되냐? 2년에 보내야 돼. 그래야 이 법적 규정의 보호를 받아요. 입주자들이 2년 받으시고 이때 이 자하고 싸워가지고 소송을 해서 이기려면은 소송을 제기할 거 아니에요? 그때 여기 입주자가 1,000명 있다 그러면 1,000명이 다 여기 소송에 휘말릴 필요 없잖아요. 대표자 하나 뽑아가지고 돈 줄 테니까 네가 인건비 받아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해라. 변호사 선임해줄 때. 이렇게 해야겠죠. 이때 대표성을 인정받으려면 이 소유자, 주택수자 4분의 3 이상 동의사가 필요하다. 얼마요? 그래. 1,000명이면 750명 동의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법원에서 대표성을 인정해서 오, 네가 대표자 소송 제기해서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승소했어. 야, 너 진짜 팔고 나가겠다. 그때 시가대로 팔고 나간다. 이자가 과거 매매했던 가격대로 팔고 나가란다. 시가 이게 중요해. 뭣들 한다고? 시가 찾아봐요. 시가. 원래 이 친구가 과거에 지가 샀다는 증서 보니까 뭐 20억 주고 샀다고 그래. 근데 현 시가 보니까 5억밖에 안 돼. 그러면 20억 안 주는 거야. 그 말이야. 이해 됐죠? 자, 시가대로. 그때 이제 판결 나왔어. 판결 나왔다면 아까 찬성파도 있고 이 대표자 선임할 때 반대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파가 됐든 뭐가 됐든 판결 나오면 판결력은 전체 소유자가 다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하셔. 누가 여기 있다? 전체.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이 소유자들이 돈 각출해가지고 소송에서 뺏었어. 보냈어.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분양하고 나갔죠. 그래서 야 사업자 너 우리한테 돈 줘. 돈 우리가 20억 들어갔어. 10억 들어갔어. 그래서 구상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요? 구상할 수 있다 이렇게. 그걸 받으세요. 1번, 2번, 3번, 4번 쭉 체크하세요. 6번까지.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도 되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공급주소 교란의 금지가 있죠? 자, 그거 한번 했을 걸 했죠? 이건 통과하겠어요. 했으니까. 다 했죠? 그리고 넘어가고, 넘어가면, 어디 나오냐? 쭉 넘어가요. 쭉 넘어가면은, 저기 528페이지. 528페이지 적용 제일 한 말 있을 거 제일 위에 찾았나요?
528페이지 제일 위에 채웠나요? 그거 중예패. 그 책이 좀 매끄럽지 않게 써졌는데 박스 앞에다 이렇게 써놔. 공부해줄게. 세 개 묶어가지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주책 그렇게 써놔. 분양가 그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주택 공부할 게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까 1번에 했어. 도시형 사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문제가 돼 시험공부로서요.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원은 공동체로서 해당 건축물 층수가 몇 층 이상이거나 50층 이상이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공동태. 공동태 줄 거 봐요. 그러면 그때 아파트가 될 거예요. 아파트. 뭐가 된다고? 아파트. 그래 아파트. 관광특구 때 줄까요? 관광특구에서 아주 그냥 멋있게 50층 이상으로 지었다. 아파트를. 또 높이 150m 이상으로 지었다. 그러면 이건 화려하게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 또 이거 살 수도 있어. 그래서 고가로 그냥 분양해서 팔아면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예컨대 저기 부산 앞바다 부산 해운대 앞바다 이렇게 지어놨다. 앞바다 아주 고가로. 그러면 그냥 분양가 상한제 하지 않을 테니까 비싸게 팔아먹으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넘어가고 넘어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고 쭉 넘어가. 이런 거 좀 그렇고. 532페이지. 532페이지 보면은 분양가 심사위원회 나옵니다. 거기에서 알아볼 것은 이 시장수 구청장에다 줄 거예요. 찾았나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 그 말에다 줄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있나부터 며칠 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해야 되냐? 20일. 그 말만 딱 받으세요. 시장구수 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들어가면 며칠 내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해야 되냐? 20일. 그 정도만 딱 받으시고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투기 과주는 한번 체크했으니까 통과하고 535페이지 조정 대상이 나와 있죠. 이 조정 대상적은 누가 지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합니다. 이게 출제가 유리되니까 조정 대상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데 지정하는 지역은 과열지역하고 유축지로 나눠서 지합니다. 이때 유축지역은 볼 필요 없고 과열지역만 한번 볼까요? 이 과열지역은 바로 직전부터 소급에서 3개월간 주택가격 성출이 동기간 물가성장률 1.8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기역, 니은, 디귿이면 바로 조정 대상적인 관리로 지정해서 묶어놓을 수 있어요. 그래 어떤 지역이냐.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바로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 그때 줄 것이고 국민택 규모 이하 주택은 청약 경쟁률 10대1을 초과.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량이 3개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상승. 그 다음에 시도별 주택 보급률 자가 주택 비율이 정견 평균 이하 그때 체크해. 이런 지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게 뭐다고요? 과열 지역입니다. 그 정도만 딱 봐두시고 넘어가서 보시면 쭉 넘어가셔서 한참 넘어 되겠습니다. 나머지 통과하고 547페이지 547페이지 딱 하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있어요. 찾았나요? 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뜻은 거기 나왔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 주택을 건설했던 사업자가 있어요. 이때 자기 것 대지이면서 건물도 자기가 쳤어요. 주택 같은 거. 근데 대지 지분하고 주택을 함께 묶어서 팔아보면 분양가 비싸니까 야 주택만 수익권 사가라 라고 하는 것이 토지 임대 분양주택입니다. 그러면
주택만 사가니까 어때요? 분양가 비싸게 싸겠어? 싸겠죠. 그래서 서민형 주택인데 이때 이 사업자는 이 주택을 사갔던 자에게 이 대에 대한 그 임대를 해주게 되는데요. 임대차 기간은 몇 년 보장돼야 되냐? 바로 거기 나옵니다. 거기 줄까요? 40년. 몇 년이요? 40년. 그거 하나 받으세요. 그래 토지 임대부 분양대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40년 일을 한다. 근데 이제 여기 분양받았던 사람들이요. 싸게 분양받았죠. 땅값은 뺐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30살에 분양받았다. 그러면 40살 몇 살 돼요? 70살 되죠. 그리고 나서 오, 이 땅 주인 야 너네들 이제 끝났어. 땅 임대차가 끝났어. 너 부시고 나가. 그러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법은 야 여기 주택 소유자가 100명이면 100명 중 75명 야 이거 기간 좀 연장해 주라 라고 요구하면 다시 연장해 줘야 돼요. 거기 나왔어요. 몇 퍼센트 찬스 있으면요. 75%의 계약갱신 청구가 들어가면 다시 40년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받아요. 그럼 봐보세요. 다시 40년 연장됐어. 그러면 70살에 또 40년 연장하면 몇 살까지 살 수 있어? 110살까지. 평생 쫓겨날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다 이제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549쪽. 549쪽. 주택상환사채는 한 문제 나오니까 잘 받으십시오. 주택상환사채 한 번이나 봤나요? 안 봤나요? 봤죠? 안 봤으면 보도록 하죠. 자,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체크하겠는데요. 꼭 시험에 나옵니다. 주택상환사채 일단 비어 펼쳐놓고. 찾나요? 미표율표 다섯 개 쳐놓고 시험에 꼭 나오니까 한 번만 잘 들어두면 어렵지 않아요. 이 주택상환사채를 회사에서 팔아먹는다 해서 회사채 그래 이때 회사에서 팔아먹습니다. 이렇게 주택상환사채 주택상환사채 해가지고 바로 이거 액면가가 3억이다 그러면 3억짜리를 A한테 팔았다 그러면 A한테 3억짜리를 주택건설사에서 갚아주겠다는 증서예요. 이게 일단 돈부터 끌어 쓰는 거죠. 주택자금으로 건설자금. 이게 주택상환사채인데 그러면 이걸 어떤 회사에 바람에서 팔아먹었냐? 공적 주체인 한국토지중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민간업자인 등록사업자가 발행해서 팔아먹을 수 있어요. 두 명이 발행할 수 있다. 알겠죠? 근데 이 양자 중 이 민간업자는요 부실한 업자들이 너무 많아. 뭐가 많다고? 부실한 업자들이 많아. 그래 무분별하게 이 자금 끌어다 쓰기 위해서 막 팔아먹고 감당 안다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등록사업자, 민간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발행을 해야 합니다. 일정한 요건. 어떤 요건을 요구하느냐? 야, 너는 법인 만들어가지고 자본 5억 이상의 법인이어야 돼. 그리고 주택건설적이 최근 3년간 300세 이상은 돼야 평균. 그리고 바로 너는 그런 요건 갖춰가지고 발행하더라도 최근 3년간 건설했던 주택건설 실적 호수가 있을 건데 그 호수 이내로 발행할 수 있어 해놓고 그리고 나서 발행할 때도 네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책임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돼. 이거 할 때 한해서만 발행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뭘 받아야 된다? 보증. 이게 중요해. 누가 발행할 때는 보증 꼭 받아야 되냐? 그렇습니다. 이런 요건자 맞춰가지고 발행할 때에는 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또 승인을 받으러 가야 돼. 뭐 받아간다고? 승인. 누구한테 가느냐? 국토교통부장. 둘 다 이제 발행계획서 만들어가지고 국장한테 승인받으러 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고 승인받아서 발행할 때는 바로 사갔던 사람의 이름을 써서 줘. 그리고 얼마짜리라 써서 줘. 증권처 이걸 김영주권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김영증권으로만 발행합니다. 중요하고. 무기면 안 돼. 김영주권. 그래 액면가가 3억이다 그러면 3억 다 받고 팔아도 돼. 이걸 액면금액으로 발행한다. 액면 금액으로 발행하고 3억을 팔았는데 아무도 안 달라드네. 그러면 야 2억 5천 사가 3억째 만들 테니까 할인 방법이라고 그래. 할인 방법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발행을 해서 줬다면 이 주택상환사채를 사갔던 사람에게 팔았던 이네들이 바로 주택을 건설해서 상환해 줘야 돼. 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어. 몇 년? 3년 중에 찾았나요? 이때 주택을 건설해서 갚아주면 되는데 이 사갔던 친구가 현금 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현금 상환도 된다 법적으로. 알겠죠? 뭐또 가능하다고? 현금 상환. 그 다음에 이 주택 상환 사채를 아까 사갔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A였어. A는
이걸 B한테 함부로 명예를 넘겨줄 수 있냐? 중도 양도할 수 없어. 해약할 수 없어. 그런데 여기 봅시다. 이 A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어. 아버지 혼자 살고 있어도 주택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 넘어왔네요. 상속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거 분양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려 세대원 전원 이사 들어갔다. 그러면 그때는 양도가 가능해. 그리고 이 A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가서 2주, 2년 이상 체류하겠다. 아예 해외 이민 가겠다. 그럴 때도 양도 가능해. 알겠죠? 또 이 A라는 사람이 그 다른 행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간다. 그럴 때도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양도를 하게 될 때는 이때 명의변경을 확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와 이 친구 가서 이네들이 발행했던 사무실에 지네들 주택상환사채 원부를 가지고 있어. 원부. 뭘 가지고 있다고? 원부. 원부에 취득자의 성명 주소 좀 기록해 주세요라고 하고 여기도 취득자의 성명을 기록해놔야만이 대항력이지 그렇다면 제3자 발행자에 대항할 수 없다. 알았어요. 그리고 이 주택상환사채. 주택상환사채는 봐봐. 등록사업자가 이 친구한테 발행해서 팔아먹고 법을 위반해서 등록 말소당해버렸네. 이때 말소 효력은 이미 발행했던 이 사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채는 그대로 유효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하세요.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라도 이미 발행했던 주택상환사채에는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오 좋았어.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되지 무효처리된 거 아니다. 이걸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네. 이제 하나만 이제 이 주택상환사채에 건에 대해서 무슨 법을 먼저 정하냐? 주택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먼저 정의하고 없으면 상법 중 사채 발행 규정을 나중에 정의한다. 이렇게 알았어요. 이해 되죠? 거기까지가 시험에 나올 거예요. 저기 552쪽에 3번까지 말씀드렸어요. 552쪽 3번까지. 됐죠? 나머지 통과하고 나머지 볼 거 없어요. 볼 거 없고 5분만 쉬고 농지법 한 15분 하고 마치겠습니다.